델타 펑션 포텐셜 웰. 자, 델타 펑션 포텐셜 웰은 그 하나의 간단한 모델이죠. 자, 포텐셜 모양이 우리가 이제 이 1차원에서 이 x축이 있으면 그 다른 점에서는 다 0이고 그 여기 이게 표현하기도 그림을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서만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아, 반대 방향으로 웰이니까 배리어도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네가티브. 실제로는 뭐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파이나이트한 포텐셜을 가지겠지만 그 이제 문제를 최대한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내로한 그런 이제 포텐셜 모양을 그이 델타 펑션 포텐셜로 그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포텐셜의 그 펑션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크기가 알파고 델타 x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포텐셜이 되겠고 요 디락 델타 펑션은 잠깐만 언급을 하면 디락의 델타 펑션인데 그이이 함수는 델타 x 이렇게 쓰고 얘는 모든 지점에서 0이에요. 딱한 군데만 빼고는 그 저기 x가 0이 아닐 때는 전부 0이고 x가 0일 때는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이게 뭐 수학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함수긴 한데 그리고 요거의 이제 조건은 이런 조건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할때 얘가 1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뭐 실제 이거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수리물리를 다시 리뷰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와 같은 그 포텐셜 하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션을 만족을 할 텐데 어떤 정해진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2m분의 h바 스퀘어의 d 제곱 오버 dx 스퀘어 사이 더하기 vx 스퀘어는 사이는 이 사이 이걸 만족을 하는데 이제 이 포텐셜이 이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스케이터링 스테이트들이 물론 존재를 할 거고요. 스케이터링 스테이트들 이렇게 존재를 해서 그 여기 포텐셜 웰에 부닥쳐서 뭐 스케터링 한 후에 얘가 투과를 하기도 하고 이제 반사를 하기도 할 거고요. 그러한 이제 스케터링 스테이트에는 리밋이 없어요. No limit in the scattering states. 이것도 우리가 이따가 다시 살펴보긴 하겠지만 자, 반면에 재밌는 건 여기에 이제 바운드 스테이트가 있느냐 하는 문제, 퀘스천이 바운드 스테이트가 있을 것이냐? 바운드 스테이트. 하나일지 여러 개일지 모르겠지만, 가 있는가? 이 바운드 스테이트가 배제가 안 되죠. 포텐셜의, 그, 미니멈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실제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 바운드 스테이트가 있다면은, 이 바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파라미터가 세 개가 있죠. 이게 그 바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는 아마도 그 여기에 이제 입자의 그 질량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크기가 알파가 있었죠.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h바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h바 뭐 그다음에 물 저기 입자의 이 파티클의 질량 그다음에 알파 이 포텐셜의 스트렝스 요 파라미터에서 결정이 될 텐데 그이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라면 딱한 가지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analysis. 해보면 그 저기 알파의 디멘전은 이게 알파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게 에너지가 돼야 되니까 이 에너지 나누기 길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델타 x는 델타 x 뻥의 차원은 1 오버 l이니까 이거 적분하면은 그냥 넘버가 되잖아요. 디멘전이 없으니까 길이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주는 게, 그, 여기서 보면 n분의 h 스퀘어, 여기 우리가, 어디 갔냐. 이게 아니고, 응? 어디 없지? 예. 여기서 보면 이 n분의 h 바 스퀘어에다가, L제곱으로 나누면은 그게 또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n분의 h바스퀘어의 이 디멘전이 에너지 나누기 L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요두 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저기 딱 하나예요. 알파 제곱으로 하면은 알파 제곱을 하면 이게 2의 제곱 나누기 L의 제곱이니까 요것에다가 나누기 h바 스퀘어 나누기 m을 하면 이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게 에너지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 바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하면은 이걸 2의 바운드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2의 바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0보다 작을 테고요. 바운드 스테이트는 에너지가 0보다 작은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 포, 저기 예. 그렇고 그 뭐냐 이 h바 스퀘어하고 m 알파 스퀘어에 비례할 것이고요. 이 마이너스 값 음수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여기에 뭔가 이제 상수가 들어오겠죠. 이제 이 상수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는 실제 계산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뢰딩거 이퀘션을 다시 쓰면 우리가 dx 스퀘어 분의 d 스퀘어 f사이로 쓰고 그다음 플러스 h바 스퀘어 분의 2m의 e 마이너스 vx니까 이렇게 알파 델타 x 하고 psi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운드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하면 에너지가 0보다 작은 거고요. 그래서 2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2가 0보다 작은 솔루션은 이게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dx 스퀘어분의 d 스퀘어 사이 마이너스 k 스퀘어 사이가 되고요. 는 0. 그러니까 x equal 0를 빼고 x equal 0한 점에서만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거의 무한대니까. 근데 나머지 전 영역에서는 정의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k 스퀘어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 k는 스퀘어 루트 h 바 분의 스퀘어 루트의 2m인데 마이너스 2m, e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그냥 e가 마이너스 2m분의 h바 스퀘어 k 카파 스퀘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웨이브 이퀘션의 솔루션은 이런 일반 제너럴 솔루션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잘 알고 있고요. 제너럴 솔루션은 A의 exponential 카파 x 플러스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카파 x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실제 이 A 우리가 이제 A하고 B하고 카파를 정하면 이제 에너지도 정해지게 되겠죠.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들에 의해서 웨이브 이퀘이션에서의 그 바운 경계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psi x가 그 x가 이게 예를 들면은 가령 이쪽 항들을 보면 얘는 x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가 다이버지를 하죠. 얘는 이제 다이버지를 하게 되고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다이버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얘 어떤 그 다이버전스를 막으려면 무한으로 가는 거를 그안 그러면 노멀라이즈가 안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죠.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한 a의 익스포넨셜 카파 x 한쪽에서는 b가 0이 돼야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카파 x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이 웨이브의 저기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 솔루션은 뭐 아마도 한 이쪽에서 이렇게 디케이를 하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디케이를 해야 돼. 자, 근데 물론 이제 A하고 B도 같아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A하고 B도 같아야 되는 것은 어느 조건에서 온 거냐면 psi X가 제로인데 플러스 쪽에서 올 때랑 X가 제로 마이너스 쪽에서 올 때랑 같아야 되고 이건 B가 A랑 같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B라는 문자는 사용 안 하고 여기 A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서 온 거고 그 다음에 그 미분 경계 조건이 있죠. 미분 경계 조건이 요거는 이제 그 포텐셜이 유한하면은 미분치도 컨티뉴스 해야 되는데 한번 미분한 건또 지금 포텐셜이 무한이잖아요.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잖아요. x 이퀄 제로에서 자 그럼 좀 따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dx 분의 d 사이가 플러스 쪽에서 온 거랑 제로 플러스 쪽에서 온 거랑 dx 분의 d 사이가 제로 마이너스 쪽에서 온 거랑 이제 차이가 생길 건데 여기 이미 우리가 함수꼴로부터 여기에 커스프가 있고 미분치가 컨티뉴스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 수가 있어요. 두개다 만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웨이브 펑션 자체가 컨티뉴스한데 미분치가 컨티뉴스 할 수가 없는 그런 함수죠. 형태가.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걸 이제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두번 미분한 거의 그 제로 마이너스에서 제로 플러스까지 여기 아주 작은 영역에서 그두번 미분한 거를 적분한 게 되겠고요. 요거는 우리가 그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얘가 h 바 스퀘어 이렇게 되죠. 인티그랄 이쪽에다 쓰면 인티그랄 얘를 좀 저쪽으로 옮기고 2m 나누기 h바 스퀘어에 0 마이너스 0 플러스까지 하고 vx 마이너스 2에 psi x하고 dx 이렇게 되겠는데. 자, 근데 요쪽 그 항은 컨트리뷰션 안할 거고 여기 에너지 요쪽은 항은 파이나이트한 값이고 구간이 아주 작으니까 0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무시가 되고요. 자, 요것을 우리가 적분을 하면 결국 델타 펑션만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는데 제로 마이너스에서 제로 플러스까지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알파에
델타 x를 적분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델타 x를 적분하면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h바 스퀘어분의 2m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쪽 그 우리가 그 이쪽에서 얻은 관계 그 익스포넨셜 펑션으로부터 이 미분함수의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걸 계산을 하면 이걸 이제 이쪽을 바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카파의 A가 나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X 물론 이제 X가 0으로 0 플러스 쪽에서 0으로 가는 거고 빼기 이쪽을 또 미분을 하면은 카파 A하고 익스포넨셜 카파 X하고 얘는 이제 X가 제로 마이너스 쪽에서 가는 거고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이게 빠졌군요. 뭐가 빠졌는데 여기 알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f 사이 x가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 알파 f 사이 제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f 사이 제로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여기 익스포넨셜에 어차피 아규먼트 x가 0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이게 a가 빠졌. 이건 a잖아요. A는 양변에서 다 지워지고 결국은 마이너스 2 카파는 마이너스 h바 스퀘어분의 2m 알파. 다른 말로 하면은 카파가 h제곱분의 h바 스퀘어분의 m 알파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이게 픽스가 됐고 따라서 에너지는 바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마이너스 2m분의 h바 스퀘어 카파 스퀘어였으니까 우리가 아까 구했듯이 우리가 표시를 하듯이 정의를 할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카파 스퀘어를 우리가 이걸 다시 적용을 하면은 밑에 h바 스퀘어가 하나 나오고 위에 m이 나오고 알파 스퀘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그 예측한 우리가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만 갖고 예측을 한그 뭐냐 여기 있네요. 여기 h 스퀘어분의 m 알파 스퀘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왔고요. 여기 앞에 박스 상수가 2분의 1이 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a, 컨스턴트 a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 a라고 하는 컨스턴트는 노멀리제이션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psi x의 probability dx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게 이게 1이 될 테니까 얘는 근데 이븐 펑션이고 그래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한 다음에 한쪽만 그 psi x에 제곱을 하면 psi x 오른쪽을 계산하면 이걸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두 배의 a 스퀘어하고 그냥 쓰죠. 두 배의 psi x의 크기의 제곱인데 psi x는 얘가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x니까 이거 두 배의 a 스퀘어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x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건 뭐 쉽게 적분이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카파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배가 있죠. 여기 두 배가 있죠. 여기 두 배가 들어가고.
요거는 마이너스 2 카파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 자, 따라서 얘가 a 스퀘어 나누기 카파 이렇게 되고 a는 스퀘어루트 카파 이렇게 된다고 할수 있죠. 또는 원래 우리가 파라미터로 대체를 하면 h바분의 스퀘어루트 m 알파 맞나요? m하고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웨이 펑션의 그 대체 얼마 디케이를 하는데 요 디케이를 하는 그 여기서 보면 이 웨이 펑션을 이게 바운드 스테이트 솔루션이니까 디케이를 하게 되고요. 자, 이건 좀 필요가 없고. 자, 요 영역이 대략 1 오버 카파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1 오버 카파. 자, 이 정도 그 거리에서 이게 디케이를 하는 그런 바운드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운드 스테이트를 구했는데, 자, 한 가지 저기 주목할 것은 바운드 스테이트가 딱한 개만 있고요. 스테이트가 딱한개 존재한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델타 펑션 포텐셜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스캐터링 스테이트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스캐터링 스테이트는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요그 입사 그 플레인 웨이브가 입사를 해서요. 뭐 양쪽에서 오른쪽에서도 입사를 할수 있지만 이제 왼쪽에서 그 입사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터링 스테이트를 생각을 할 건데 스캐터링 스테이트는 물론 이 에너지가 0보다 큰 스테이트고요. 굉장히 서로 뭐 무수히 많은 종류의 웨이브 넘버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서는 이제 psi x가 일단 입사된 노멀리제이션 콘스탄트는 신경 쓰지 말고요. 익스포넨셜 i kx 이런 게 있을 거고 플러스 반사된 웨이브가 있을 거고요.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고 아니면 오른쪽에서는 이게 2가 된 웨이브가 있고 ikx. 자, 이 양쪽에서 에너지는 저기 포텐셜은 다 0이니까 그 똑같은 웨이브 벡터를 갖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의 솔루션이냐면은 그냥 저기 포텐셜이 0이니까 dx 스퀘어분의 d 스퀘어 사이에 플러스 k 스퀘어 사이는 0의 솔루션이고요. k 스퀘어는 다른 게 아니라 h바 스퀘어분의 2m2를 다시 쓴 거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 적용을 하면 되겠죠. 바운더리 컨디션 적용을 하면 일단은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스해야 되고요. 첫 번째 psi 0의 플러스 쪽에서 온 거나 psi 0의 마이너스 쪽에서 온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t고요. 왼쪽에 있을 때는 1 플러스 r이죠. 1 플러스 r.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왔고 두 번째 이거의 미분치는 아까 우리가 구했죠. 프사이 프라임의 제로 플러스 프라임은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이고요. 프사이 프라임의 제로 마이너스를 한 것이 뭐랑 같았냐면 우리가 아까 유도했다시피 이게 얼마였냐면은 이런 값을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h바 스퀘어분의 2m 알파 곱하기 psi 제로에서의 웨이브 펑션 값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계산을 바로 적용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은 미분한 것은 오른쪽에서 미분한 것은 이제 IKT가 되고 그다음 빼기 이쪽 함수를 미분한 것은 저기 이걸 안 쓰는데 이건 X가 0보다 클 때고 자, 이쪽 함수를 미분을 하면 IK하고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괄호를 두번칠 필요가 없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게 뭐랑 같으냐면 마이너스 h바 스퀘어분의 2m 알파에 그 다음에 psi 제로 값은 뭐 t 혹은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파라미터 하나 도입을 하는데 베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는데 여기 지금 뭐 여러 개의 상수가 있잖아요. 이제 상수가 이제 뭐 h바 m 하고 뭐 알파도 있고 k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이 상수들이 전부 다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레이셔만 작용을 하니까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m 알파 나누기 h바 스퀘어의 k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k로 다시 나눠주고요 양변을 그러면 i t는 t 마이너스 i의 1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베타의 2 베타 마이너스 2 베타의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뭐좀더 r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t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i 베타가 있고 아니, 1, 아니지. t는 1 마이너스 r 플러스 2i 베타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2번식이랑 아까 구한 1번식이랑 1번. 같아야 되니까요. 이두 개를 우리가 연립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알 수가 있냐면 1 플러스 r이 1 마이너스 r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이쪽에서 1 플러스 r이랑 요거는 요것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요거 요렇게 1은 하나씩 지워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래. r이 이걸 정리를 하면은 1 마이너스 i 베타분의 i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는 여기서 그1 플러스 r이 t니까 여기다 1을 더하면은 1 마이너스 i 베타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잠깐 계산을 해보면 뭐 요게 나오는 거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r 그 양변에 어떻게 돼요? r의 그 e 하고 마이너스 2i 베타 하고 1 플러스 r 이렇게 되니까 뭐한 거냐? 자, 이건 뭐 계산하면 나오니까 계산을 했다 치고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리플렉션하고 이거 리플렉션 앰플리튜드고 이거 리플렉션 앰플리튜드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랜스미션 앰플리튜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텐셜 스텝의 경우하고는 다르게 이 경우는 요게 바로 속도 양쪽의 속도가 똑같죠. 웨이브 벡터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그의 트랜스미션 요거의 그 트랜스미션 프로버빌리티 그다음에 리프렉션 프로버빌리티 자체가 바로 이제 커런트에 비하고 똑같은데 저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트랜스미션하고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리플렉션의 앰플리튜드가 있잖아요. 얘는 크기가 있고 매그니튜드가 있고 이거는 프로버빌리티에 해당하는 거죠. 프로버빌리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이지 시프트도 있어요. 컴플렉스 넘버들이기 때문에 페이지 시프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프로버빌리티만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둘다 따져 보면 요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라지 T라고 쓰고 요거는 트랜스미션 앰플리튜드의 크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이건 별게 아니라 1 마이너스 사이 베타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그냥 1 플러스 베타 스퀘어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R의 경우에는 이게 R의 스퀘어니까 이건 1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의 스퀘어분의 베타 스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두개 더한 게 1인 거는 이게 일종의 확률 썸룰이니까 만족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A, 이걸 B라고 합시다. 이게 A번이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시프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페이지 시프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T, 트랜스미션 앰플리튜드가 사실은 크기하고, 요거의 제곱을 하면 이제 프로버빌리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사실 컴플렉스 넘버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파이 t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r도 마찬가지로 r의 크기에다가 exponential i 파이 r 이렇게 그 폴라 폼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자 우리가 여기서 t하고 r을 이제 베타의 함수를 구했으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쓰면 적용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t가 사실은 1 플러스 베타 스퀘어 분의 1에 1 플러스 i 베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탄젠트의 베타가 이게 결국은 아니, 탄젠트 베타가 아니죠. 탄젠트의 이 앵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컴플렉스 플레인을 그려보면, 우리가 요거 크기는 뭐, 그러니까 요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원을 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원은 뭐냐면, 이 컴플렉스 플레인인데, 요것은 T의 리얼 파트고요. 리얼 파트. 요건 이제 y축은 t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너리 t. 자,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 반경은 t의 크기가 되고 요 각도가 우리가 phi t가 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요 탄젠트 베타가 되죠. x에서 1만큼 갈때 y 베타만큼 비율이 그 정도 되니까 기울기가 탄젠트가 따라서 탄젠트의 phi t가 베타가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phi t는 우리가 아크 탄젠트의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R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저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게 R은
R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알수 있냐면, R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관계식을 보면 R은 T에다가 I 베타를 곱한 거잖아요. R은 I 베타 곱하기 T니까 이 각도가 정확히 2분의 파이만큼 더 생긴 게 확실하죠. 뭐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파이 R은 이쪽인 것이죠. 이게 2분의 파이만큼 더 돌아가고 이게 파이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여기서 파이 R은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T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우리가 베타의 함수로 그려보면 뭐 이런 형태가 될 텐데 트랜스미션 혹은 이제 리플렉션을 이제 그려보면은 이 수평축은 뭐냐면 파라미터가 베타고요. 베타는 우리가 다시 상기를 하면 사실은 이 알파하고 관계가 있고 알파는 그 델타 펑션 포텐셜의 깊이가 됐죠. h 바 스퀘어하고 k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이 이제 이쪽에 있는데 그 사실 우리가 이 알파를 계산을 할때 알파가 꼭 0보다 크다는 조건만 그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그 얘기를 이제 잠깐 하겠는데 이 포텐셜이 이런 모양일 때도 델타 펑션 웰이 아니라 포텐셜이 어떤 이제 배리어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VX를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 델타 X 이렇게 썼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알파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제한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포텐셜 배리어의 경우에는 다른 점이 있다면 포텐셜 웰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바운드 스테이트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스케터링 스테이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거에 알파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산했을 때. 자, 그래서 이 솔루션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트랜스미션 값이나 트랜스미션 앰플리튜드와 그 리플렉션 앰플리튜드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베타 값이 이제 그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예요. 알파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네가티브한 값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 0,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점선으로 하고 이게 뭐냐면 1이고요. 예를 들어 트랜스미션 프로버빌리티 구해보면 T를 구해보면은 이게 어디 갔어요? T 값이 1 플러스 베타 스퀘어분의 1이니까 베타가 0일 때 1이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시메트리가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자,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R은 이거에 정확히 반대된 1-t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시프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복제하고 페이지 시프트는 탄젠트 파이 t를 우리가 그려보면 파이 t는 아크탄젠트 베타니까 2분의 파이가 맥시멈이죠. 그래서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를 할 텐데 이게 모양이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시메트리가 그래요. 이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크탄젠트. 여기가 파이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이 r은 여기에다가 그 요게 이제 파이 오브 2예요. 마이너스 파이 오브 2. 그 파이 r은 이제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니까 그대로 시프트를 시키면 되겠죠. 2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얘가 스캐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x축에서 그려보면 이게 웨이브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얘가 이제 입사한 웨이브가 있다고 하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갔을 때 페이지 시프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싹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뭐 모양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거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갑자기 페이지 시프트가 요 델타 펑션 배리어 혹은 그 외를 지날 때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 페이지 시프트의 값은 그 베타의 함수고요. 베타는 다른 건 포텐셜 외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자,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게 측정이 됐어요. 그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이 양자역학 공부를 할 때는 이거는 그냥 다 토이 모델이었는데 거의 실제로 측정이 됐어요. 그 주로 이제 이 작은 그 일렉트론 퀀텀 트랜스포트 메저먼트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된 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이 양자역학적인 비헤비어를 하는 전자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론 게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반도체 계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걔들이 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웨이브인데 웨이브 가이드를 만들죠. 그래서 2차원을 1차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1차원에다가 그 아티피셜하게 포텐셜을 주기도 하고 뭐 포텐셜 외를 주기도 하고 스캐터를 놓기도 하고 양자점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트랜스미션 프로빌리티 측정하는 거는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 덜 이상한데 이 트랜스 페이지를 측정을까지 측정을 하게 되죠. 이거는 사실은 그 일렉트로닉 인터페로미터를 통해서 측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전자가 지나가는 뭐 개수를 세면 커런트를 재면은 이게 안 나오거든요. 페이지에 대한 정보는. 그래서 루트를 두 개를 만들어서 간섭시키는 그런 실험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게 1990년대나 뭐 2000년대에 많이 실험이 된, 뭐그 앞에도 하긴 했지만 이 아주 깨끗한 클린한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텍스트북에 보면 뭐 파이넷 그 다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파이나이트 스퀘어 웰 같은 문제요. 파이나이트 스퀘어 웰은 우리가 인피니트 스퀘어 웰은 했는데 파이나이트 스퀘어 웰은 뭐말 그대로 포텐셜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긴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제 뭐 이게 포텐셜 배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문제들을 몇개더그 연습을 해보는 게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 지금 코멘트를 하면 우리가 여기 이 포텐셜 배리어의 경우에 이게 재밌는 게 포텐셜 배리어나 웰이나 결과가 트랜스미션 프로버빌리티 입장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베타의 스퀘어만 이 베타의 스퀘어에만 작용을 하니까 함수이니까 사인하고 지금 관계가 없잖아요. 사인이 요거에 부호가 관계되는 건 페이지 시프트하고 관계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요 트랜스미션 프로버빌리티가 그 배리어의 경우도 0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종의 터널링 현상이죠. 이게
포텐셜 배리어의 경우에. 놀라운 것은 이 문제에서 포텐셜 배리어나 웰이나 똑같은 값, 결과를 갖는다는 게 좀 놀랍긴 한데, 카운터 인튜이티브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